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KBS 박민 사장이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이었던 KBS 내부를 발칵 뒤집어 엎고 있지요. 박민 사장에 대해 우리 보수파 유저들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을 박탱크, 박탱크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던 우리들의 공영방송인 KBS. KBS가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비어천가를 불러 제끼며 얼마나 좌편향되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KBS 박민 사장님, 박민 탱크 사장님, 더 가열차게 뒤집어 엎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좌파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민 체제 KBS 요직에 이런 기자들을 임명했다라며 성토성 기사이지만 아주 고소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박민 체제 KBS 총선 보도 요직에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출입 기자들 KBS 정상화 모임 출신 전진 배치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출입 기자도 요직에 배치 바이든 날리면 윤 대통령 비서고 발언 보도 언론 비판한 KBS 인사들도 전면에 박민 KBS 사장이 취임식 전날인 12일부터 약 4일간 본부장, 국, 실장, 부장, 팀장급까지 170여 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국장직은 비어둔 가운데 과거 보수 정권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았던 KBS 인사들이 기용된 점이 눈에 띕니다. KBS 박민 사장은 본인에 대한 임명이 제거된 12일, 그 다음 날인 13일자로 주요 본부장 및 센터장 인사를 냈습니다. 앞서 9월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후보 근으로도 거론됐던 이춘호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해 김동윤 편성본부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임세영 제작1본부장, 강동구 기술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 등 6명이 본부장급 보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병진 제작1본부 라디오 센터장, 문보현 제작2본부 드라마 센터장, 문영석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장 등 3명까지 총 6명에 대한 인사가 가장 먼저 공지가 됐습니다. 본부장, 센터장급 인사 9명은 지난 6월 김의철 KBS 사장 퇴진 요구 성명 운동 당시에 이름을 올렸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당시 KBS 안팎의 보수 성향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새 KBS 공투위를 결성해 당시 KBS 사장 퇴진 요구를 이어갔고 당시 서명에 천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등은 과거 이른바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KBS 기자협회 활동을 압박했다고 지적받은 전직 KBS 간부진 일원입니다. 본부장, 센터장급 인사 외에 이재원 시청자 서비스 부장,
최강시사가 사라지면서 편성된 특집 1 라디오 아침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 등도 정상화 모임에 포함된 보수 성향의 인사들입니다. 신임 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에 비속어 보도, 소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을 비판한 소명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진지한 보도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며 언론 유관 단체는 대통령실이 이 비보도 요청을 했다는 것을 들면서 부적절한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취재원의 입장에서 비보도 요청은 대통령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대응을 옹호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92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최근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습니다. 이 성명에도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 강동구 기술본부장 등 주요 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보도본부의 경우 김철우 선거방송기획단장, 이군우 취재 1주간, 박재영 취재 2주간, 김준호 뉴스 제작 1부장, 이웅수 재난미디어 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성명에 동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보도를 이끌어갈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전임 보수 정권에서 청와대 출입 경력이 있는 기자들 인선도 눈에 띕니다. 김철우 선거기획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장면을 중계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최동력 신임 정치부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 주요 뉴스 시사 프로그램 앵커 중에서는 박장범 9시 뉴스 앵커, 전종철 특집 1 라디오 오늘 앵커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를 비판한 92인 성명에 참여한 인물들입니다. 두 앵커는 각각 고대영 전 사장, 이병순 전 사장 시절 비서실장 경력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사건건의 송영석 신임 앵커는 지난 2020년 부정선거 위협에 힘을 싣는 듯한 글을 작성. 이 위협을 주도했던 민경욱 전 위원이 해당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급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작 KBS의 뉴스룸, 통합 뉴스룸, 시사 제작국 및 시사 교양국, 라디오 제작국 등을 이끌 국장들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노사의 단체 협약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 재적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는 임명 동의 대상들입니다. 사장은 해당 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부결될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KBS 구성원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교섭대표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현 사장의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주요 국장직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국장들은 보직 없는 인사 발령 대상자가 되거나 기존에 있던 업무 공간을 떠나게 됐습니다. 성재호 전
통합 뉴스룸 국장, 보도국장은 수원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으로 발령났고 안양봉 전 시사제작국장은 통합 뉴스룸 네트워크부, 이내규 전 시사교양 1국장은 시청자 서비스부, 강성문 전 시사교양 2국장은 시사교양 1국, 박정현 전 라디오 제작국은 라디오 제작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오늘이 참 고마운 기사를 써줬죠. 그런데 이 기사에 많은 댓글이, 여기는 뭐 좌파 성향이니까 대부분의 댓글이보다 그냥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전 사장님 부글부글 끓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던 KBS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 소위 말하는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손보겠다라며 언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KBS와 MBC 또 다른 언론들을 얼마나 좌경화시켰습니까? 이번에 박민 KBS 사장님도 이것을 잘 알고 지금 현재 전광석화처럼 KBS를 잘 뒤집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신 KBS 박민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수 성향으로 이 요직에 이 임명이 되신 여러분들도 처절하게 싸워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